당신은 탁월한 운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팔자 소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운명 팔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축복과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론 팔자로는 성경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여러 가지 시리와 낙심 가운데 빠진 우리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주신님 메시지를 손에 잡으십시오. 오늘 시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지식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명문 대학을 나지 않아도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가정이 여러 가지 태성 같은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든 다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린 이 땅에서 온갖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문제는 해결되고 어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수고의 짐을 내게 가져오면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 묵은 집을 다 내려놓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시대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무너져버리면 가정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택한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린 멋있는 인생을 삼류 인생의 인류 인생으로 바꿔지는 역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어쩌면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인생의 최고의 롤모델이 한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롤모델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인생의 성공자 롤모델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33세까지 계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인생에 어떻게 하면 성공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말씀을 받고 예배 마친 후에 나가실 때 오늘 하나님 주신 확실한 한 가지만 손에 잡으신다면 반드시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오셔서 마리아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실 때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령으로 이기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역시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어디를 보아도 기쁜 일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미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한 소식은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신 것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 세상이 죄로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로 오염된 이 땅에 오셔서 어느 곳을 보아도 기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환경을 돌아보면 기뻐할 일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별로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주의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했습니다. 주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천사와 함께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실 때에 마지막 남기시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여기서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사역을 하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 남기시는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걸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내 머리 가지고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9가지 은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은사가 지식의 말씀이 옵니다. 지혜의 말씀이 옵니다. 믿음이 옵니다. 병고치는 은사가 옵니다. 능력이 옵니다. 예언합니다. 영분별합니다. 방언합니다. 통역합니다. 지혜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요? 성경에 기록된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말씀이 누구인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성령이 어디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은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오늘 제가 제 감정 전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은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옵니다. 오늘 살아오신 분들은 사업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생활도 능력이 있어야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령이 만약에 내게 임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까요? 오늘 내 마음은 천근 같은, 천근 만근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하나님 내리 누르는 무거운 아버지 마음의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무거운 짐,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경제적인 무거운 짐, 때때로는 질병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이 질병의 짐, 어느 곳을 돌아봐도 마음 편히 내가 누울 자리 하나 없습니다. 잠자리가 편치 않습니다. 이런 때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만약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날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결심을 했지만 또 무너집니다. 늘 비관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도우신다 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지금 내 환경 돌아보면 사방이 다 지옥 같습니다. 전부가 고민 덩어리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일이 막막합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그런데 환경은 그럴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소망이 넘친다 했는데 내 마음은 왜 그런지 늘 소망이 넘칩니다. 무엇인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내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바라본 아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비전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전을 가지고 현 우리 한국 사비를 또 정치를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소망이 넘친다 있습니다. 오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울증이 오게 되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소망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주의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소망을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 성령님은 은혜의 성령입니다. 우리가 은혜 생활한다, 은혜 생활할 때 이것이 영분별로 어떻게 우리가 분별합니까? 저분에게 성령이 계시는구나.
은혜 성령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때 은혜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어려워도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투질 않습니다. 짜증스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성령이 내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 37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신 이때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에스겔 시대에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비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 37장 1절에서 2절 내용을 보게 되면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산더미처럼 가득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뼈들이 아주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만지면 바스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뼈를 가리켜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민족이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민족인지 모릅니다. 다 말라버렸습니다. 내 심령이 마른 뼈다귀같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아주 말랐습니다. 어떻게 말랐나요? 사람 병이 오게 되면 몸이 마르게 되고 있습니다. 은혜도 말라버린 시대, 한국 교회가 은혜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가 마른 뼈 같은 사회입니다. 이런 마른 뼈 같은 시대에 아주 말라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에 이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는데 큰 군대를 이룬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마른 뼈 인생에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 나는 다 살아납니다. 내 가정이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는 결코 절망의 나라가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가진 소망의 나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계절이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봄이 오는 이 축복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다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가라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을 쫓아가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하면 성령이 내 앞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가라 말은 성령을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그 따라가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저는 한참도 모릅니다. 내 인생 가는 길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불행한 길로 가고 있는지 축복의 길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가정이 행복한 길로 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나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성령님 내 가정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고 반드시 저는 이렇게 자부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원망, 불평, 불신, 불만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이 민족에게 함께 하시면 이 민족은 반드시 성령을 쫓아가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세계 가장 열강의 나라로 세워주시고 오늘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 되십시오.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이 떠나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한두 마디 들으면서 그것이 사실인같이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역사에서 조명해왔습니다. 예수님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세요. 세상 다른 것은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만큼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말세에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주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모든 육체에 누구든지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물붙듯이 붓는 이 성령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는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바람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물로 비유도 합니다. 그런데 기름이 무엇입니까? 자동차가 수억대 자동차랄지라도 연료가 없으면 못 움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성령이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을 성령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이 땅에 금도 귀하고 명예도 귀하고 권세도 귀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금덩어리를 창고에 가득하게 쌓아놨다 할지라도 물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금보다 더 귀한 것은 물입니다. 물을 상징하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인생의 갈증이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따라서요. 주는 영이시니 크게 하세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도 묶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 풀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질병도 풀어지고 내 가정이 묶인 것 다 영적인 게 다 풀어지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 소개되는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동시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가장 크게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은 3류 인생도 아니고 2류 인생도 아닙니다. 인류 인생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들이 인류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네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배경이 없습니다. 출세할 만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재물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을 가지고도 출세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돈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묶여있는 인생입니다. 출신 자체가 하나님이 최고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지식도 없습니다. 가장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먼저 제가 소개하는 이 사람은 구약의 17세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버렸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 생활하면서 13년 만에 그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바로왕의 꿈을 하나 해석해 주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지금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내게는 지닌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요셉 같은 사람이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도 배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수종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 몸종입니다. 모세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만 60만 명이 있습니다. 60만 명 가운데 이 사람이 바로 모세 후계자, 민족의 대지도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사람 지식도 없습니다. 가진 물질 없습니다. 배경 자체가 이 사람은 출세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올리시는데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지혜 신이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 신이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신이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동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 이새까지도 무시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입니다. 사무엘이 이 이새의 집에 그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한 왕이 있다고 했는데 사무엘이 갔을 때는 다윗만 재배시켰습니다. 일곱 아들만 데려다 놓았습니다.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다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무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의 아버지한테 아들이 더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비로소 하는 말이 막내 아들이 있는데 제가 양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여기서 왜 의도적으로 뺐을까요? 분명 사무엘이 거기 갈 때는 당신 집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윗만 제외시킨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는 이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자신이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훗날에 이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도 나를 버렸습니다. 내 부모도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 친척도 내 형제도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다 나를 개그로 알고 나그네 취급했습니다. 그만큼 무시당했던 이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해서 그가 왕이 됐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하였더라. 성경에서 나타나는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는 다윗은 성령에 감동하였더라.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신은 신약의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신,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민족의 대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잡혀간 그는 바빌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가서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바라보고 사는 말이 저 사람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공통점은 최악의 상황에서 환경은 말할 수 없는 그들은 노예요, 그들은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들은 목동입니다. 그들은 몸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민족의 대지도자로 내 사람을 다 들어올리는 것은 한 가지 공통점은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게도 오늘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신, 그리고 또 성경의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신,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신,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신이 오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지금 내게도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 나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쓸데없는 낙심이요 근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회를 보면서 문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나보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영적 사인입니다. 네가 기도하면 들어줄 텐데 그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네 사람이 다 지도자가 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 한 분 때문에 그들 하나님 세우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태어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이렇게 간수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이 무엇일까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큰 산이 뭘 말합니까? 우리 인생에 가로막혀있는 태산 같은 문제들을 말합니다. 산을 넘어가면 또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을 바라볼 때 저 산 넘어가면 또 산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갔더니 또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인생이 이렇게 고난이 첩첩산중일까? 그런데 성경 말씀합니다.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은 산 같은 문제를 평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산 같은 문제를 평지로 만들어주셨는데 오늘 하나님 신으로 되는 이 일 앞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머릿돌을 내어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릿돌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돌은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앞세우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우리 성령 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평지로 인생을 평지로 만들어주셔서 평탄한 길 가게 하시고 나를 높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실 때에 그 목적이 내가 높아지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가 나를 증거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성령을 받는 목적,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입니까? 예수님 증인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눌려있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어차피 평생을 살아간 동안에 우리는 삼류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인류 인생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전부 다 지도자리에 오르셔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자녀가 훌륭하게 돼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날마다 부흥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직장 생활이 잘 돼야 됩니다.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앞세우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두 가지를 하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따라서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 성령과 불은 따로 떼어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불이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이 불은 특징이 어떤 것인가요? 불이 임하면 빛이 옵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불은 열정적인 사고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불의 역사가 오게 되면 성령의 역사, 불의 역사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모든 매사가 적극적이 되고 그리고 열정이 있습니다. 가정을 열정적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열정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불이 올 때는 내 마음의 어둠은 사라져버립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나니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이때부터 교제가 시작됩니다. 대화가 차단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교제가 시작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가 열려버립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빛 가운데 있는 같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불이 같이 옵니다. 불이 오는 사람 마음이 어둡지가 않아요. 가정을 어둡게 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하나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